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는 파라디드를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럼 치시면서 파라디드를 많이 겪어보셨죠? 제가 기본적인 파라디드를 한번 연주해 볼게요. 1, 2, 3, 4. 지금 R, L, R, R, L, R, L, L 연주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드러머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런 식이에요. 한번 제가 리듬의 하이햇과 킥스네어의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제가 지금 아렐랄랄, 에랄랄랄, 아렐랄랄, 에랄랄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리가 재밌게 나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오른손을 라이드에 놓고요. 그리고 왼손을 치는 부위를 조금씩 다르게 쳐볼게요. 어떻게 칠 거냐면요. 보세요. 1, 2, 3, 4. 아레라랄 에랄엘 에를 쳤습니다. 운타투터둔터둔둔 소리가 나죠? 근데 여기서 발은 그냥 이렇게 한번 연주해 볼게요. 궁칙 궁칙으로. 자, 그럼 이걸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자, 그럼 조금 빨리 해볼게요. 1, 2, 3, 4. 네, 소리가 재밌어지죠?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파라디드 혹시 아세요? R, L, L, R, L, R, R, L. 아까 했던 거는 R, L, R, R, L, R, L, L. 이번에는 R, L, L, R, L, R, R, L. 요걸 한번 또 똑같이 쳐볼게요. R, L, L, R, L, R, R, L. 이런 식으로. 시작. 처음 파라디드와 조금 다르죠? 그럼 두 개를 이제 섞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섞어볼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R, L, R, R, L, R, L, L 한 번. R, L, L, R, L, R, R, L 한 번. 이어서 하면 R, L, R, R, L, R, L, L, R, L, L, R, L, R, R, L. 네, 좀 헷갈리시죠?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느리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손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R, L, R, R, L, R, L, L, R, L, L, R, L, R, R, L을 방금 쳤듯이 R, L, R, R, L, R, L, L, R, L, L, R, L, R, R, L을 쳐볼 거예요. 느리게 시작. 조금 빨리 해볼게요. 1, 2, 시작. 더 빨리 해볼게요. 1, 2, 시작. 자, 소리가 엄청 재밌는 소리가 나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발을 이렇게 밟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듣는 브라질 음악의 삼바 음악에 나오는 패턴, 수로드라는 패턴을 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쿵, 칙, 쿵, 쿵, 칙, 쿵, 쿵을 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들어볼게요. 시작. 빨리 하면 1, 2, 시작. 아주 재밌는 파라디드를 좀 새롭게 응용한 그런 소리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